블랙박스 기능 됐고 이제 블랙박스는 아이트로닉스 아니 저 파인뷰 LX5000 달아드렸고요. 64기가 껴드린 거 확인하셨죠? 네. 이제 GPS 안테나 껴드리고 이거 끼면은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 차선 이탈 방지 앞에 차가 출발하면 안내해주고 무인 카메라 잡아주고 아 그것도 되는 거구나. 보시면은 또 뭐 안 했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보여드릴게. 그럼 여기에 최신 업데이트가 언제 되어있냐 최신 업데이트까지 다 해놨습니다. 아 차선 이탈도 되는 거예요 이게? 네. 근데 이탈하면 이제 이미 이제 이탈되면 이미 끝난 거야. 차는 사고 났다고 봐야 돼요. 이탈하면 안 돼요. 네. 이탈하지 마세요. 네. 빠꾸 하면 이제 후방 카메라. 오늘 세 번 해봤는데 어떻게 좀 믿음이 가시죠? 아 네. 주위에서 이제 또 본인도 이제 쓰리 타다가 또 이제 또 내비 또 좀 마음에 안 들면 밖으로 오시고요. 좀 효자시네. 효도를 많이 해요. 형제가 몇 대세요? 외아들이요? 그럼 다 본인 거예요. 나중에 이제. 네, 다행이다. 근데 형제가 많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효도를 많이 해야 돼. 다 뺏어올 수 있거든. 형제의 난이 일어나지 나중에는. 예, 이제 꼼꼼하게 다 손도 다 넣어드리고 또 감아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찍고 그래서 뿌옇게 나왔으니까 문제 있으면 또 오시고요. 아, 네. 멀티박스는 요 안에다 넣어드렸어요. 깔끔하게. 아. 붙이면 또 떨어져. 그래서 그래. 아. 네. 샤크 안테나 열고 그 다음에 SM7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엘리 7은 되게 멋있다. 후방은 이런 걸로 다는 거야. 이런 걸로 배선 납땜 해드렸고 트렁크에 봤을 때 납땜 해드렸어요. 깔끔하게 다 뜯고 이랬지. 테이프 다 감아왔고 저 안에 집어넣어서 마무리 쳤어요. 저 안에서 서브우퍼가 있다게 특징이네. 좋다.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또 선 흘러내지 말라고 또 이제 방지 패드 하나 붙여드렸어요. 제가 이거 안 하면 되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이것도 껴드렸어요. 서비스로 생색 확실하게 내야지.